우리가 완전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했었죠. 효율적 시장. 효율적 시장도 일종의 시장입니다. 일종의 시장이고, 그러니까 뭐 쿠팡과 유사하다고 볼수 있죠. 유사한 일종의 어떤 온라인, 오프라인 결합 시장. 오프라인 결합 시장. 쿠팡보다는 오히려 아마존과 더 유사할 거예요. 아마존과 유사한 그러한 시장. 그게 우리가 지금 구성하고 있는 말트라고 하는 시장 인프라입니다. 시장 인프라. 시장 인프라는 아마존과 유사한 일종의 온라인 오프라인 결합 시장인데, 근데 어떤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 중에 여러 가지를 차용을 하겠죠. 그 중에 하나가 가성비 평가라고 합니다. 가성비 평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아마존 이용해 보신 분들은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아마존에서 판매하고 있는 모든 상품, 모든 상품에 대한 소비자 평가를 반드시 획득합니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쿠팡도 그런 기능이 좀 있죠. 쿠팡도 아마존만큼은 아니지만은 어떤 소비자 평가를 획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성하는 말트라고 하는 시스템도 마찬가지 소비자 평가를 반드시 획득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 소비자 평가에서 일정 점수 이하인 경우, 그죠? 일정 점수 이하, 점수 이하의 상품은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거죠. 퇴출. 메커니즘. 자동적으로 하는 게,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서 동작합니다. 시스템에 의한. 그리고 평가의 기준은 뭐냐는 거죠. 평가의 기준은 가성비입니다. 가성비. 가성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제학적 용어는 아니에요. 가격 대비 성능이라고 하는 건데, 그냥 우리 흔히 통칭하는 어떤 용어이긴 합니다만, 상당히 좋은 용어예요. 아마 조만간에 경제학의 정식 용어로 들어갈지 싶습니다. 가성비를 따지는 겁니다. 가성비를 따져서 가성비를 쭉 모든 상품에 대한 가성비를, 상품에 대한 가성비 점수를 획득하죠. 획득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순위를 매기고, 순위 내에서 100분위를 내서 하위 10%를 주기적으로 퇴출시키는 방식입니다. 이게 어떤 우리 말트도 마찬가지예요. 아마존이나 쿠팡도 요즘 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든 시장 건전성이죠.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근데 우리가 아마존이나 다른 것과 좀 다르게, 말트가 좀 다르게 하는 것은 상품뿐 아니라 판매자, 그리고 제조자, 공급자에 대한 평가도 동시에 진행한다는 거죠. 평가도 함께 진행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상품뿐 아니라 이러한 판매자 역시도, 판매, 제조, 공급자도 시장에서 대출할 수 있는 메커니즘입니다. 시장에서 대출. 그래서 시장에서 대출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소비자의 평가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이러한 업체는 시장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할 때는 대출되는 거죠. 그리고 아마존과 쿠팡과의 좀 차이점도 있다고 봐야겠죠. 어떤 차이점이냐니까, 말트 시장 인프라는 기본적으로 인증 인프라, 패스라고, 패스. 그죠? 인와 함께 동작하도록 구성이 됐습니다. 인증 인프라뿐만 아니라 신용 인프라와도 함께 돼. 신용 인프라. 신용 인프라는 뭐예요? 어떤 개인과 조직이 탄생 시점부터 사멸 시점까지 어떤 그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그러한 인프라죠. 신용 정보. 신용 정보를 누적해 나가는 것이 신용 인프라입니다. 하루아침에 신용 정보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에 걸쳐서 신용 점수가 FFF부터 단계, FFF부터 AAA까지 단계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3의 6승이 되나? 3의 6승이니까 756이 되겠죠. 756단계의 신용 등급 할당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 인프라에 참여하는 시장, 시장 참여자는 756단계 신용등급 중 어느 하나를 할당받도록 구성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대출된다고 하는 말은 요 신용등급 체계에서 대출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인증 인프라죠. 인증 인프라에서 대출된단 말입니다. 인증 인프라는 또 뭐예요? 인증 인프라는
우리가 예전에 전쟁의 끈이라고 표현했던 게요. 그래서 단 하나의 유비쿠트 상금이다. 하나의 유비쿠트스라고 싱글이기보다는 유비쿠터스한 어떤 아이덴티피케이션 아이디, 그렇죠? 아이디. 주민등록증이라든가 운전면허증이라든가 뭐 졸업증명서라든가 성적증명서라든가 모든 종류 뭐 주민등록 등본 초본 뭐 가족관계증명서 뭐 모든 종류의 증명과 어떤 인증을 대신할 하나의 아이디 이게 인증인프라잖아요. 인증인프라와 신용인프라에서 퇴출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퇴출된다는 말은 말 그대로 사회에서 퇴출이죠. 무지막지한 얘기죠. 단지 뭐 신용불량의 차원을 넘어서 정말 무지막지한 그런 시스템이 될 수가 있죠. 물론 우리 시장 인프라를 쓰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시장 인프라를 쓴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인증 인프라를 거쳐야 되고 그리고 신용 인프라를 통해서 신용 점수를 축적해 나가야 될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퇴출된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엄청난 효과를 가질 수가 있죠. 따라서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하위 10%를 주기적으로 퇴출하는 건 상품에 대해서 이렇게 되지만은 상품이 아니라 업체죠. 업체 이런 사람들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경우 시장 말투를 말하는 겁니다. 말투에서 퇴출된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대단한 겁니다. 따라서 모든 시장 참여자 판매자죠. 모든 시장 참여자 특히 판매자 특히 공급자라고 할게요. 공급 판매자품 제조자도 판매해야 되니까 특히 공급자가 자신의 행동 상행이죠. 행위 상행위 상행위의 규칙과 규범을 준수할 수밖에 없게 되죠. 준수하지 않으면 정말 치명적인 어떤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게 가성비 평가 모듈입니다. 상당히 재밌는 모듈이 될 거고 상당히 재밌는 코딩이 될 거예요.